윤석열 대통령이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도어 스태핑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평가는 엇갈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채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입 기자들의 인사에 멈춰섭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좀 어떠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잠정 중단하겠다던 도어 스태핑을 하루 만에 재개한 겁니다. 대신 평소보다 10m 정도 떨어져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방침이 결정된다는 점, 또 중요한 건 서민 민생이라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민들의 그 민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까지 확진된 출입 기자가 11명 나오자 대통령 집무실 아래 기자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도어 스태핑 중단을 강력 권고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세 관리 차원에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오늘 다시 질문을 받으며 그런 비판을 일축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설령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좀 이렇게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락가락 안 하시면 혼란이 좀 덜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치자며 사실상 도어 스태핑 재개도 선언했는데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